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던 19호 태풍 솔릭이 예상보다 일찍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목포에 상륙했고 지금은 전북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6시쯤 대전을 거쳐 정오에는 강원도 강릉을 통과해 한반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의 진행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반대로 위력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방향과 속도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데다가 강풍의 반경이 270km에 달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각 지역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네,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전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전북 전역과 서해 남부 해안에는 여전히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새만금과 군산 말도 등 서해안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들이닥쳤는데요. 어젯밤 10시 20분쯤 군산의 한 4층 원룸에서 강풍의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내륙을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군산에서 44mm, 전주에는 39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임실에는 시간당 29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에는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153mm에 이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 모든 학교가 휴교입니다. 군산과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입니다. 섬을 오가는 4개 항로 여객선도 모두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전북 지역에 3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해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 전주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태풍 솔릭은 목포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대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호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대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 지역도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굵어진 모습입니다. 어젯밤부터 대전에 내린 비의 양은 10mm 정도인데요. 태풍이 충청권을 빠져나갈 때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바람은 다소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계룡산에서 기록한 초속 18m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순간 최대 풍속입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남쪽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전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전보다 남쪽의 논산을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2m까지 올라 바닷물이 넘치고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겹쳐지면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대전과 충청권 전역의 학교들은 오늘 하루 임시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태풍은 현재 충청 내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아침 7시쯤 충북 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충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돈 기자, 그곳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표지판과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 등 충북 일부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 800여 곳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는 전면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도내 3개 국립공원에는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청주에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또 어젯밤 예정됐던 청주 문화재 개막식이 취소되는 등 주요 행사와 야외 일정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충북 지역의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아침 7시를 전후해 태풍은 충북 지역에 더 가까워집니다. 최대 150mm의 폭우와 순간 초속 20-30m의 강풍이 예보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은 오전 9시쯤 강원도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충북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19호 태풍 쏠리기 아침 9시쯤 충북 충주 지역을 지나갈 예정인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석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주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이 진짜 오나 싶을 정도로 바람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가끔씩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위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새벽 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빗방울이 점점 붉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오늘 아침 9시쯤 이곳 충주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과 태풍이 지나는 시간이 겹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입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괴산댐은 어제 오후부터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상가 유리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모래주머니로 입구를 막는 등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충주터미널에서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경로대로라면 경북 북부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놓이게 됩니다. 네, 이 지역은 사과 재배 농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심철 기자, 바람이 조금씩 세게 불고 있다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이 상륙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조금씩 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태풍이 다가올수록 강도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태풍이 상륙하면서 경북은 김천과 상주 등 경북 서부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150mm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동 산지는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은 일부 초등학교가 휴교령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는 일부 학교가 개학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했습니다. 태풍 솔릭은 순간초속 30m 이상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수확을 앞둔 농작물, 특히 사과 같은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사과가 많습니다. 특히 문경과 영주 등 태풍 중심 아래 위치한 지역은 산간 지역이다 보니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산에 맞아 다시 돌개바람을 일으켜 막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태풍 솔릭이 수도권에 가까워지면서 한강 수위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랑천에 장혁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지역엔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월계 1교의 수위도 범람 수위인 18m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빗물이 한데 모이는 이곳은 주요 침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호우나 태풍 때마다 범람해서 통행이 금지됐던 곳이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강 잠수교의 수위도 2.8m 정도여서 수위 5.5m를 넘어서면 내려지는 보행자나 차량 통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밖에 한강 지류천 주변 산책로나 도로에도 통제가 내려진 곳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2시간 전쯤인 새벽 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어제와 오늘 50에서 100mm가량, 많게는 150mm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강 지류천은 비가 오면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애초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솔릭은 결국 남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목포에 상륙했습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그리고 강원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로가 바뀐 것은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솔릭은 한때 이동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로도 예상과 달리 남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태풍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솔릭의 상륙 지점은 충남에서 전북, 전남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한 솔릭은 전북과 충청, 강원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 소멸합니다. 태풍이 느려지고 경로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호 태풍 시마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심하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20호 태풍 심하론은 19호 태풍 솔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1000km 안에 두 개의 태풍이 있으면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후지와라 효과라 부릅니다. 느림보 태풍이라 불린 솔릭은 어젯밤 목포에 상륙한 뒤로는 시속 30km가량으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에선 여전히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솔릭은 현재 전주 부근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동 경로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지아 캐스터, 앞으로 태풍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네, 태풍 솔릭은 오늘 낮이면 강원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부 내륙을 그대로 관통하겠는데요. 출근 시간대에는 대전과 충주 지역을 지나겠고 이후에는 평창을 지나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젠 태풍특보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가로수나 간판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무조건 서행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에 대비해 오늘 전국에 있는 학교 7,800여 곳이 문을 닫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2단계 비상근무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혜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12개 시도 7,835개 학교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 세종, 강원, 전북 지역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충북 지역은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들도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휴업합니다. 고등학교는 휴업이 권고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대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전면 휴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휴업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어린이집에도 증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낮 12시부터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 중입니다.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1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피해복구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원 등 지자체도 관계자 3만 7천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만 7천여 곳을 살펴보고 선박과 우계광고판 6만여 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통과한 제주는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간판이 쓰러지는 등 안전조치 사항만 500건을 넘었고 1만 4천여 세대가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초속 30m 강풍을 맞은 제주도. 간판 136개가 떨어져 나갔고 나무 35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또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등 소방 안전조치만 549건에 달합니다. 전기시설도 77곳이 망가지면서 14,600여 가구가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성산항에선 어선 두 척이 전복됐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이틀 전 저녁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사진을 찍다 파도에 휩쓸린 23살 박모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태풍이 통과한 뒤 제주도는 바람이 약해지고 비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1시 태풍 경보도 주의보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재개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오늘 결항이 확정된 항공편은 없지만 항공사에 따라 운항 일정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강풍이 불고 파도도 계속 높게 일 전망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태풍 심하론이 강풍을 몰고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비행기가 350편 넘게 결항됐고 곳곳에 피난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호 태풍 심하론이 어젯밤 일본 도쿠시마현 남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심하론은 시코쿠와 긴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풍과 해일, 높은 파도도 동반했습니다.
미에현 구마노시하천은 범람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와카야마현 일부 지역엔 어젯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2m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시코쿠와 도카이 지역은 이미 10호 태풍 솔릭이 스쳐가면서 누적 강수량이 400mm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뿌리는 비까지 더하면 강수량이 1000mm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어제 하루 35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철도 JR 시코쿠는 어제 오후 6시부터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나라현과 도코시마현에는 산사태 경계령이 발령됐고 와카야마현 일부 지역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마로는 시속 35km 속도로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새벽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호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 상태로 홋카이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앞서 제주도 피해 상황 본 리포트 보셨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간판은 강풍에 떨어질 경우 이처럼 흉기로 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많은 광고판으로 덮여 있는 서울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풍에 찢어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간판을 소방대원이 힘들게 붙잡고 있습니다. 미리 손을 쓰지 못한 간판은 강풍에 그대로 쓰러져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간판은 말 그대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 없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간판들은 방치되다 보니까 위험한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왔을 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졌고 11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습니다. 간판이 오래돼 녹슬고 나사가 풀렸을 경우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행인이 위험할 정도로 흔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땐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번 태풍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해 과수원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추석 특수를 앞둔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농민이 사과나무 가지에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와 나무를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걱정입니다. 태풍은 강도가 좀 세다고 그러네요. 사실 저희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뭐 피해가 좀 덜 하고 지나가도록. 또 다른 사과 농장. 지난 2012년 태풍으로 사과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나무를 새로 심고 키워 5년 만인 지난해에야 처음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현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악몽이 돼서 살아날 수도 있죠, 사실은. 올해 봄에는 냉해가 난 데 이어 여름에는 폭염으로 과일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과수농가는 폭염 피해로 이미 전체 생산량의 30%가 줄었습니다. 보름 뒤면 추석용 사과 수확을 시작합니다. 수확기에는 과일이 가장 무겁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강해도 낙과 피해가 집중됩니다. 일속 피해까지 있는데다가 이번에 오는 태풍 때문에 큰 걱정이죠. 이번에만 잘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난 2012년 태풍 삼바 이후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추석을 앞둔 과수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태풍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윤혜용 기자,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혜용 기자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태풍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새벽 상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6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밤을 기준으로 보면 그 불행 중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날 실종됐던 20대 여성은 아직 실종 상태고요. 이제 찾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랑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와 신호등 한 200여 개 정도 이렇게 꺾이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네. 강한 비바람 때문에 제주에서 14,0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제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제주가 이제 태풍이 가장 옆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어선 세척이 파손되고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제 축사의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여러 보고가 됐는데 모두 제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누적 강수량이 제주 같은 경우는 사흘 동안 1000mm가 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5m가 넘는 돌로 된 축대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피해가 다소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혀버린 것도 이제 제주에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지금은 태풍이 이제 상륙해서 현재는 그 대전 동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륙 쪽인데 현재 진행 예상하는 그 진로를 보면은 대전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북하고 경북 경계로 지나서 이제 강릉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강릉 약간 북쪽으로 해서 이 지금 약해진 태풍 같은 경우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태풍 중심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쪽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 태풍의 진로 우측 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이라든가 경북 충북고 남부라든가 강원 남부 지역 이쪽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면은 이제 뭐 느리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자꾸 이동 경로가 바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 설명.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독특한 태풍이죠. 그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했고요. 그래서 제주 쪽에 뭐 정말 초속 62m의 최고 기록도 하고 제주도에서 그랬죠. 네, 10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내렸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속도로 올라왔으면은 아마 처음 예상대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 태풍은. 근데 다행히 올라오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일본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20호 태풍 있습니다. 심하건 이게 이제 일단 어쨌든 연관성을 주고 좀 간섭을 했던 것 하나. 다음에 이제 목포 쪽으로 약간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돌출하면서 북진을 갖다 좀 저지했던 점.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보통 한 5km로 북상을 하다 말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시속 4km까지 늦어졌어요. 굉장히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태풍이 진행을 하다가 뭐 좀 늦게 가는 경우는 발달하거나 아니면 세력이 커지거나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되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근데 결국 이제 방향을 트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는 원래는 그 북쪽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태안반도 북쪽에서 그다음에 보령으로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서천으로 그다음에 다시 고창으로 무안 그다음에 영암으로 내려왔다 최종 목포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계속해서 바뀌어서 상륙 지점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계속 동쪽으로 나간 거는 일단 그 심하론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통과를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솔리가 딱 받쳐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이 올라가니까 그걸 받쳐준단 말인데 이 공기들이 근데 밀려 나가는 거죠.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올라오던 솔릭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예상되는 경로는 대전을 거쳐서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이 경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안전은 안 바뀝니다. 이제는 안 바뀐다고 보시죠? 왜 그러냐면은 속도가 늦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나 일단 방향을 바꿔서 북동쪽으로 틀어서 지금은 거의 31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단 속도가 가속이 되기 시작하면 방향은 안 바꿉니다. 거의 뭐 강릉 약간 남쪽이나 북쪽 정도지
지금 큰 축으로 움직여 나가는 쪽은 진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확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강릉 인근으로 네. 빠져나가는 건 뭐 오늘 거의 정오경 정도면 빠지는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그대로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20호 태풍 시마론과 지금 19호 태풍 솔릭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태풍이 좀 더 강력하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으로 올라갔던 그 시마론 같은 경우는 강한 대형급 태풍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솔릭은 강한 중형급 태풍이죠. 시마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서 아마 이제 지금 거기도 밤에 일본 열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동을 네. 해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쪽은 여기에서 솔릭은 당초보다도 좀 강하게 발달한 거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 온도가 높고 이제 그런 바람에 많이 발달했어도 시마라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태풍이죠. 상대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각 이 솔릭의 위치가 좀 궁금한데요, 윤 기자. 지금 솔릭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센터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태풍이 굉장히 속도를 지금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시속 30km 정도 속도로 1시간 전인 4시 반에는 전북 전주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충북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속도가 약 시속 40km까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당초 기상청의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내내 중급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새벽 3시에 보면은 중심기압이 985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약한 소형 태풍으로 이제 규모가 많이 약해진 약해져 있습니다. 있는 상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겠네요. 현재 시간으로 보면 일단 강릉을 통과하는 시간이 정오니까 네. 내륙에 한반도에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되고요. 네. 그게 일단 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시간 정도는 더 영향을 주거든요. 대개. 네. 근데 12시간 정도가 이제 태풍의 주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속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태풍은 가속되기 시작하면 속도는 자꾸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31km인데 아마 이제 충북 지나서 강원도로 나갈 때는 한 40km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30km, 40km 이렇게 되면 좀 상당히 빠른 속도잖아요. 네. 근데 속도가 빠르면 피해가 그만큼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제 태풍이 더 오래 영향을 준 시간이 길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늦게 올라갈수록 피해가 크거든요. 빠르면 그 영향을 준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의 피해액수는 줄어들죠. 보통 생각으로는 초속이 빠르면 뭔가 강풍이 높아지고 할 텐데 이동 속도가 예. 빠른 것이고요. 예. 이제 풍속이 강하면 그럴 때는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 대개 그 영향을 주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태풍의 피해액이 전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내륙에 일단 상륙을 하게 되면 대개 30에서 40km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솔릭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지금은 이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 자, 2002년도 한반도를 휩쓸었던 태풍 루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 느린 태풍으로 우리의 피해를 많이 줬는데 당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루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명 피해도 246명으로 상당히 네. 많은 피해를 끼치고 갔고요.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이 끼쳤습니다. 5조 1,400억 예, 예. 그 정도 피해를 입혔는데 루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솔릭과는 좀 다른 게 한반도에 머문 시간이 그 당시에 22시간 정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네요. 예, 솔릭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는 12시간 정도 한 절반 정도 머물 것 같았다가 이제 속도를 내면서 네. 이제 8시간, 6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사랑은 비교를 할 때 많이 이제 훨씬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태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루사랑 지금 비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그러면 뭐 저희가 기억하는 한반도 휩쓸 고간 태풍은 뭐 루사 말고도 곰파스 뭐 이런 태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반도를 휩쓸 고간 태풍에 비해서 이번 태풍 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비교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처음에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 예상 진로였던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쏠릭이 그 지금 뭐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한 도넛형 태풍이다. 상당히 견고한 태풍이거든요. 예. 그대로 그 속도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왔으면은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 수도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들어왔던 태풍이 군파스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2010년에 네. 이때 실제로 그렇게 강한 태풍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쏠릭이 상륙하고 나서 985헥토파스칼까지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압이 그러니까 좀 약해졌는데 그때도 군파스도 그 정도 기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한 1700억 재산 피해 또 6명 인명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애시당초 그 견고한 도넛형 태풍이었던 쏠릭이 그대로 북상을 해서 올라왔다면 정말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다. 근데 다행히 머물렀다는 거죠. 그냥 해상에서. 해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쪽은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했지만 그 밖에 내륙 쪽은 그래도 속도가 늦어지면서 약해졌어요. 네. 해상에서 일단. 처음 예상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강한 태풍으로 올라올 거로 봤거든요. 그러면 큰 근데,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네. 다행입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네. 어제 그 정체했던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 경로로 간다면 네. 뭐 역대급 태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는 어제 이제 많이 약해졌고 오늘 상륙하면서 더 약해졌기 때문에 윤 기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 소형의 약한 태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는 뭐 다른 태풍보다 그렇게 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어느 정도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 그 경로로 말 태안반도 북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정말 루사나 매미급 태풍은 아니에요. 원래 그랬더라도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태풍이 지금 남쪽으로 가면서 우측 반원이 그 남쪽이 되는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좌측 반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도 약해지고 소형이지만 서울 수도권은 우측 좌측에 속하거든요. 그럼 피해가 더 적어요. 따라서 뭐 수도권 쪽은 어제도 제가 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큰 피해는 비껴갔다.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네.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컸는데 다시 한번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도 지금 상황은 이제 그 강수량이 시간당 2~3mm 정도로 사실상 비는 그쳤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침수 피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항공편 이제 제주도에서 한 5만여 명 정도가 지금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항공편과 선박 운항이 언제 정상화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네. 제주도 상황 자체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이제 내륙으로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착륙지의 어떤 날씨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상이라든지 항공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직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도는 이렇고 수도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큰 피해는 일단 좀 피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출근 시간이잖아요. 곧. 그러면 출근 시간에 수도권은 좀 어떤 모습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현재 그 관측하는 걸 보면 대개 한 풍속이 초속 5에서 한 10m 정도입니다. 다음에 저 약간 그 비구름이 좀 강한 게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 비라도 뭐 시간당 하고 해서 5에서 한 1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비가 오고 바람은 좀 다소 강하게 불더라도 뭐 출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년 동안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 나갔는데 이번 여름은 왜 이 한반도를 관통해 나갈 수밖에 없었나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태풍 그 서태평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평년보다 거의 5개 이상 많이 발생을 했고 아, 또 우리나라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못 오고 이제 우리나라 그 온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못 오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 뭐 뿌라비룬 뭐 예를 들어 야기 만필 마리안 이런 태풍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못 왔던 이유가 우리나라 워낙 강한 고기압이 꽉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거죠. 이 태풍은 강력한 고기압은 못 지나갑니다.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기압 가장자리밖에 이동을 못하는데 네. 우리나라 상공에 아주 강한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오고 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던 고기압이
조금씩 수축하기 시작해서 약해졌다는 얘기죠. 약해지면서 네. 동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그 영남 쪽으로 이렇게 걸치게 됐거든요. 그러면 태풍이 이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풍의 문이 열렸다. 이제 아, 폭염이 가니까 태풍이 온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만일 폭염이 계속됐으면 예. 우리나라 쪽 태풍이 못 올라오죠. 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저 폭염이 수그러들면서 북태평양 고기에 수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쏠릭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된 거죠. 폭염이 영향을 줬네요, 태풍이. 많이 줬죠. 지구온난화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결국 폭염이 발생한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 워낙 강력한 폭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수온도를 굉장히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해안이 29도, 서해도 28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건 27도면 발생을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고수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쏠릭이 올라오면서 아주 강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결국은 우리나라 폭염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폭염이 가고 가을에 이제 곧 있으면 접어드는데 쏠릭을 시작으로 그럼 앞으로 한반도에 슈퍼 태풍이 계속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해역 쪽에 해수 온도가 높고 또 상층에 이제 뭐 기상 전문 용어지만 발산장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자주 만들어질 것 같고 일단 만들어진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완전 수축을 안 해요. 이제 그 말단이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울 거로 보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예. 더울 거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들어진 태풍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북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예. 또 강한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일본에 있는 태풍이 인 어느 쪽으로 가나요? 다음에 지금 일본에 지금 저 지금 시간에 이제 통과했을 거로 보는데 동해상으로 예. 이 태풍은 통과해서 그대로 북동쪽으로 나와서 홋카이도 일본의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 다음 태풍이 언제 올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으로선 예측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거는 뭐 예측이 상당히 어렵죠. 예. 앞으로도 폭염이 우리나라에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그럼 이런 폭염이 끝날 때쯤 되면 강한 태풍이 올 것이다라고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대개 우리나라 뭐 6년 동안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로는 기후 변화에서 가장 큰 특성이 폭염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폭염 이런 올해 같은 이런 폭염이 발생한다면 저이 태풍 우리나라로 못 오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풍이 온다면 거의 8월 말이나 9월, 10월에 올 겁니다. 아, 그럼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이제는 더운 한 여름에는 우리나라 쪽 북상하지를 못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하는 시기. 최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또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뭐 옛날에 1960년대 사라 이런 태풍들이 전부 9월 태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액을 크게 준 건 다 가을 태풍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1위에서 3위까지는 다 가을 태풍들이죠. 예. 그다음에 2010년에 울산에 엄청난 피해를 줬던 차바 이런 것 같은 게 10월 태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에서 늦가을로 갈수록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고 가을에 오면 일단 과수 농가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죠. 가을 태풍이 올라오면 그때가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 벼 추수 시기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대개 9월 초에 올라오면 추석 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피가 크죠.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인데 가을에 오면은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을 태풍으로 좀 바뀌는 추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 농가는 물론이고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는 가정 학부모들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 이제 그런 태풍들이 정량화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 휴가가 전부 7월 말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7월 말이 더운 게 아니죠. 이제는 그 앞에 덥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이후에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태풍의 진행 속도가 31km, 시속 31km라고 이제 새벽 3시 기준으로 지금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최대 얼마까지? 뭐 내륙에 있는 동안은 최대 한 40km 정도까지는 가속될 거로 봅니다. 40km라고 하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속도라고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비교를 좀. 그냥 네. 우리가 운전하면서 40km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 40km. 네, 그 40km입니다. 속. 네. 이게 근데 또 강풍의 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지나가고 조금 약 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반경이 크기 때문에 240km, 네. 270km 여기까지 지금 뻗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악영향. 당연히 지금 뭐 그쪽에서 올라오더라도 북동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주권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저 반경 그러니까 15m 강풍대가 부는 태풍의 영향권을 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태풍 영향권. 그래서 소형 같으면 300km 이하인데. 지금 태풍 같은 건 한 240km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 지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5m의 강풍대 안에는 다 포함이 되고 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 약화되고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의 특징이 뭐냐면 남쪽으로부터 그 굉장히 수증기량이 많은 구름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국지에는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동해안 쪽은 동풍이 들어오니까 지형적으로 뭐 국지적인 호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루사 같은 때 그때 올라올 때도 동해안에 강릉이 뭐 870mm 내렸던 게 물론 그때는 동쪽으로 가다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폭우가 오기는 왔지만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소용이고 약해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통과해 나가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서 이 태풍은 그 옆에는 20m 안 불어도 그 옆에는 40m까지 불 수 있는 게 태풍이에요. 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갖다가 마지막까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예상보다 남하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뭐 북한도 굉장히 태풍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태풍의 경우 북한에 주는 영향이 좀 덜 하겠네요. 북한에도 이제 동부 지역 정도만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이제 금강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도 행복. 예, 이런 쪽은 예. 좀 행사를 영향을 줄 거로 보는데 저 동해안 쪽하고. 그러나 이제 북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영향권.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북한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는 행사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일단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 무슨 특징이냐면은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네. 또 동해안 쪽은 일단 태풍이 빠져나가면 내륙 쪽은 비가 그냥 바로 그쳐 태풍이 통과하면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동해안 쪽은 좀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강산에서는 좀 다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국 하와이에는 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임박해 이 주민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상품이 동이 날 정도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대형마트.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붐빕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레인의 상륙이 임박하자 생수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Like everyone else, I'm buying propane. I'm spending my morning standing in line to buy propane. 합판과 발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줄을 잇는 등 140만 하와이 주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We're going to put them over top of windows to protect them for any hurricanes, speed winds, and we're also going to be prepping homes. 이번 허리케인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포착된 위성 사진에는 비구름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최고 시속 209km의 강풍까지 동반한 탓에 하와이 당국은 휴교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ou know, the whole focus in disaster preparedness is helping each family and each individual prepare themselves.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카테고리 4등급 허리케인 레인은 하와이 섬과 마우이, 오아후 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지역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가보겠습니다. 네, 군산에 신명수 군산시 비응항 어촌계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등교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이 과거에도 태풍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이 비응항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그 곰파스는 직접 서해안으로 해서 태풍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도 저 좀 비껴갔다 오라고 보고 세력이 좀 많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태풍 피해가 많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비를 참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쭉 그 수영 선박들은 다 이렇게 크레인을 통해서 다 무트로 올렸고, 네. 그 크레인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배들은 전부 다 더 안전한 군산 내측으로 피해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내에서는 이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던 건가요, 선생님? 그저께부터 어제 그제부터 그 이틀 전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칙 대응급이라 그래서 네. 그 준비를 철저하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묶고 네. 또 소형 선박이나 이런 선박들의 위주로 해서 항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군산시 비응항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잦아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큰 위기는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왔었나요? 바람도 많이 불었었나요? 걷지 못할 정도의 동풍이 세게 왔었는데요. 걷지 못할 정도요? 예, 예. 예. 지금은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어업활동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김진아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진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시쯤에 태풍이 대전을 지난다는 예보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상 상황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저희 동네는 비도 없고 바람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다행입니다. 비가 없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피해가 크진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 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이 주부님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네. 어린이집은 휴원인가요? 네, 큰애 유치원은 전체 휴원이고요. 어린이집은 동네라서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휴원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피해가 크지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일단 휴원을 한 상태군요. 통보는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통보는 어젯밤에 7시쯤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네. 태풍 네.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뭐 이렇게 네. 생각처럼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하면서 좀 달라진 상황들이 있으시겠어요. 태풍 대비는 많이 하셨었어요? 워낙 계속 경고를 많이 미디어에서 해주셔서 예. 저희도 다 대비를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대비들을 주로 하셨었던가요? 네,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다 휴원을 하고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해서 경고 문구를 내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앞으로도 큰 피해 없이 이번 태풍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으로 계속 출연자들과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대전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아무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불행 중 다행으로. 아,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수록 사실은 더 좋은 것이죠. 그럼요. 다만 저 재난에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대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현재 여러 가지 그 저희들도 일기도에서 이제 이 바람 벡터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내륙 쪽은 바람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아요. 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태풍이라는 게 이 돌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돌풍이 탁 하고 칠 때는 아까 그 어민처럼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고 가로수가 뽑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만 잘 대비하시면 뭐 앞으로 영향을 주는 시간이 내륙 쪽은 6시간 이내니까
마지막까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수도권도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곧 있으면 6시고 곧 있으면 출근 시간인데 출근하시는 분들도 좀 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그저께만 해도 제가 자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은 자동차 운행도 자가용 운행도 예. 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세력도 굉장히 약해졌단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아침 출근하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경남 하동군을 연결을 하려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을 못했는데 경남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 걸로 예상이 좀 하십니까? 뭐 지금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경남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풍 반경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하동이나 이런 쪽은 이제 산악 쪽이 있고 그쪽이 그래서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좀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강한 비구름대는 오히려 이제 태풍이 진로하는 그 북동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 센터장님 예보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예보가 당초 예상과 왜 이렇게 많이 좀 계속 달라지고 차이가 생겼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두 가지 요인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시 한번 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태풍이 애초에 예상한 대로 그 속도로 그대로 북상했다면 그렇다면 진로 예보가 물론 당연히 뭐 바뀌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올라오다가 일단 어쨌든 속도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늦어지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태풍이 지나간다 분명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왜 이게 이렇게 늦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태풍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 태풍이 더 발달할 경우 아니면 방향을 틀 경우. 근데 그때만 해도 방향을 틀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대로 태안반도 북쪽으로 올 거로 봤지. 누가 지금 뭐 목포로 들어갈 거를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늦게 올라오게 된 원인이 일단 더 서쪽으로 밀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올라오던 태풍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 일부 있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포 쪽으로 고기압이 하나 가로막는 것이 북진을 막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당히 견고한 그냥 그대로 올라왔으면 상당히 견고한 태풍으로 올라와서 피해를 많이 줬을 텐데 그 사이 해상에서 좀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방향을 들어갔고 상륙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당초에 올라오던 것보다 이제 틀 거는 같은데 금방 태안반도에 서울 온도 올라온다는 걸 목표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란 게 예보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태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태풍 예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은데 인근에 들어와서 요번 같이 변수가 많은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강력한 태풍도 위치하고 있었고 또 다음에 어떤 이런 고기압이 약간 돌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편서풍이 강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견고하던 태풍이 상층과 하층 이거는 저 전문학적인 용어라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좀 분리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전향하게 된 것이죠. 네, 윤 기자, 그 지금 태풍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 7천여 개 학교가 휴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로 없을까요? 예, 그 대비라는 것은 원래 그 사실 과할수록 좋죠. 그 뭐 네. 이렇게 안 좋은 쪽한 것보다는 과하게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웃지 못할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지금 전국의 유초 중학교, 네. 서울의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약 한 7천여 곳 정도가 오늘 수업을 안 하는데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집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아이들을 봐줄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가 나는 거죠. 공무원이나 이제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전에 반차를 쓰도록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줄 수 있지만 네.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휴교를 하고 휴업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된 건 다행이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괜한 휴업을 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이번에 이런 서울시 휴원령을 내렸는데 이런 조치가 당초 예보로 봤을 땐 좀 필요한 조치였죠? 뭐 외국 사례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은 태풍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은 대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은 지금 뭐 하와이도 그렇지만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나 이쪽 그쪽으로 올라오는 저 카리브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있을 때는 주민들 몇 백만 명을 대피령을 내립니다. 근데 정확한 예보가 아니라 그쪽을 예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약해지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미 몇 백만 명은 다른 쪽으로 대피를 해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언론에서 별로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피를 해서 물론 정확하게 예보를 맞추면 좋은데 예보라는 것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일단은 재난에서는 낫다는 거죠. 뭐 좀 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쿠바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데요. 쿠바가 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은 피해를 많이 입어요. 사람들이 보통 한 2,000명, 3,000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얘기한 게 그거죠. 자, 우리가 태풍이 올라올 때 바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없고 비가 덜 오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인명피해만 없어야 된다. 산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대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민방위대를 이용을 해서 저지대 주민들 있죠. 해안가 저지대 또 산이 무너질 곳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강제로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00명, 2,000명씩 죽어가던 사망자가 10명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죠. 자, 재산 뭐 산 무너지고 집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만은 안전하게 지키자.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어마라고 이 카리브해를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시킨 태풍이 올라왔어요. 미국까지도 하비, 어마 뭐 굉장히 강했는데 이때 그 인근 카리브해 국가들이 거의 1,000명 이상 다 사망을 했는데 쿠바만은 10명 죽었어요. 근데 그 10명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피령을 말을 안 듣고 집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슈퍼 태풍이 올라올 텐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피령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해변에 이 해일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 저지대 해안가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사태나 옹벽, 축대 붕괴가 위험한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시키는 거죠. 올라오기 전에, 하루 전에. 그런 정책이 앞으로는 좀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태풍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그 아무래도 세계에서 태풍이 가장 많이 발달한 데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 그래 그쪽에 세계 최고의 이제 태풍 대학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일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혜영 기자, 자. 지금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그리고 또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지역이 어딘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밤 사이에 그 태풍의 어떤 영향력을 쭉 저희가 쭉 추적해본 결과, 바람의 속도는 최대 풍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자정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속 37m까지. 엄청 강력한 바람이 관측이 됐는데요. 지금은 초속 약 한 10m 정도에서 16m 요 사이로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약한 소형 태풍으로 변해서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시속 30km에서 앞으로는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빠른 속도로 이제 우측 북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지역을 지나서 충북 향하고 있고요. 오늘 점심때쯤 12시쯤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 이제 태풍이 이제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면서 비를 좀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금강산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곳에 비를 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피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태풍이 오래 머물면서 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은 비가 많이 그친 상태고 사실상 이제 비가 다 그쳤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날이 밝고 업무가 재개가 되면 수해 복구라든지 한
140여 그루 정도 가로수가 꺾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신호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복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경남 하동군에 계신 최진기 이장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화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님 연결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하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예. 예. 지난밤에 마을의 태풍 피해는 크지 않았던가요? 예, 비는 다소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저희 마을은 뭐 상류 지역이라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농작물 예, 피해가 없었어야 할 텐데 댁에서도 농사를 지내고 계시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뭐 날이 아직 안 밝은 상태라 확실한 모르겠으나 뭐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죠? 저희는 주로 산에서 나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장님 피해가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네. 태풍이 대대적으로 온다고 좀 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 예. 대비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한 2, 3일 전부터 태풍이 온다 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초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솔릭은 결국 남동쪽으로 치우치면서 목표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남부지방과 충청 그리고 강원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경로가 계속 바뀐 건 20호 태풍 심화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솔릭은 한때 이동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로도 예상과 달리 남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태풍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솔릭의 상륙 지점은 충남에서 전북, 전남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한 솔릭은 전북과 충청, 강원 지역을 관통한 뒤 동해로 빠져나가 소멸합니다. 태풍이 느려지고 경로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호 태풍 심화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심화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20호 태풍 심화론은 19호 태풍 솔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1000km 안에 두 개의 태풍이 있으면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후지와라 효과라 부릅니다. 느림보 태풍이라 불린 솔릭은 어젯밤 목포에 상륙한 뒤로는 시속 30km가량으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에선 여전히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태풍 솔릭 뉴스특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특보 2부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